35번입니다. 그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는 글인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하면 지금의 음악 시장과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선생님이 경험했던 음악 시장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자, 지금 봐보자. 오늘날의 음악 산업은 이라고 나와 있지. 오늘날의 음악 산업은 has allowed 허용했습니다. 오형식이겠죠? 뮤지션들이 t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그들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나와 있어. 야, 그러면 예전에는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랬거든. 예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잠깐만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래를 만들었어. 내가 가수가 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요? 기획사 들어갑니까? 아,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겠지.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너무 가수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올리면 돼, 유튜브에. 아니면 사운드 클라우드 이런 데다가 올리면 된단 말이야. 비 오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데? 그러면 된단 말이야.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니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반드시 기획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 기획사에서 얘를 뽑았어. 그러면 이 가수에 대한 팬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팬뭐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심지어 내가 노래를 내고 싶어. 기획사의 가수인데. 그럼 뭐 해야 돼? 아니, 곡을 받아와야 되거든. 작곡가들한테. 그럼 돈도 수백만 원 또는 혹은 진짜로 수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야. 그런데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낮을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지금은 어때? 아니,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이렇게가 돼버리는 거야.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전에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야. 우선 여기까지 한 단락 한번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서술형으로 한번 보셔도 아주 좋은 표현이 한번 나와 있습니다. 서술형으로도 봐도 좋은 표현이, 자, 문장에서 동사는 are 하고 나와 있잖아. 맞아? 주어는 뒤쪽에 나와 있는 the day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gone이라는 표현은 PP 형태죠. 가버렸다. 뭐가? 어떤 날들이 가버렸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맞니? 근데 어떤 날들이야? of라는 전치사 다음에 ing waiting하고 나와 있습니다. 기다리는 날들은 가버렸습니다. 됐어? musicians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음악가들이 기다리는 날들은 가버렸습니다. 뭘 기다리는 날이야? for gatekeeper.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뒤에 서술이 되어 있어. Someone who holds power.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And prevents you from being letting in. 당신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야. 맞아? 음악 사업이겠지? 음악 사업에 내가 가수가 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게이트키퍼가 어디에 있는? 어떤 레이블이나. 레이블 하면 여러분 그냥 음반사 또는 기획사.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기획사나 TV쇼에 있는 게이트키퍼가 말해주는 것을 기다리는 시대는 가버렸다. 뭐라고? 접속사 that이라는 게 say 다음에 생략돼 있어. 그들이 are worthy of the spotlight. 뭐? 어떤 주목을 받을 만하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던 시대는 가버렸다라는 거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감이 안 오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2002년도에 부활이라는 그룹이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노래를 냈어. 아마 아빠 차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야, 아마. 엄마 차라든지 아빠 차에서 네버엔딩 스토리를 들으셨을 수도 있고 못 들은 전혀 모르겠다라는 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그 노래가 그때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노래야. 지금은 명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거야. 잘 봐. 아까 얘기했듯이 노래가 뜨기 위해서는 지금은 얘들아 만약에 BTS가 컴백을 했어. 맞아? 우리나라에 내한을 해주셨어. 그래서 앨범을 내주셨네? 그럼 무조건 그거는 뭐 음반 차트 1위 빠 그렇잖아. 근데 우리 때는 어땠냐면 아무리 좋은 가수가 나와도 아무리 좋은 노래가 나와도 1등부터 찍고 시작한 노래는 없었어. 50등, 100등 여기서부터 시작해.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 라디오나 TV에서 한 번씩 틀어줍니다. 누가? PD가. 신청곡이 좀 들어왔네요. 그러면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죠. 신곡이니까요. 딱 신곡을 틀어봤는데 반응이 좋아. 그러면
또 신청곡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어? 괜찮네? 괜찮네? 하고 인기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게이트키퍼는 누구겠어? PD지. 라디오 PD나 TV 방송국의 PD일 거 아니야. 맞아? 이 사람들이 내가 뜰 수 있을지 아니 가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주목을 받을 만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이제 없어. 지금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문장이었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단락 한번 나눌게요. In today's music business, 오늘날의 음악 산업에서 you don't need to ask for permission. 당신은 허락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허락이냐면 to build a fan base. 어떤 fan 미안해 여기서는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To build라는 표현은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어떤 팬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허가를 요청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you no longer need to pay. 당신은 지불할 필요도 없단 말이야. 수천 달러를 회사에다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됐어요. 여기까지 또 한 달락 한번 나눌게요. 그리고 there are 이 문장은 우리가 정답으로 잡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해석 안 할 겁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바로 갑시다. Every day 이 문장이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문입니다. 매일매일 뮤지션들은 are getting their music out to thousands of listeners without any outside help. 아 그래서 매일매일 음악가들은 그들의 음악을 내고놓고 있단 말이야. 누구에게? 수천 명의 청취자들에게 어떠한 외부의 도움도 없이. 맞아요? 자기 스스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They simply deliver it. 그들은 직접 전달합니다. 그 팬들에게 음악을. 뭐하지 않고 허가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서 뭐하기 위해서? 어떤 노출을 받기 위해서 혹은 수천 명의 청취자들, 듣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하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이나 허가 없이 직접적으로 딱 맞닿을 수 있다라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뭐에 관한 내용이었어? 음악 전달 방식이지. 누구의? 다시 같이 적어보자. 뮤지션들의 음악 전달 방법에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죠. 다시 뮤지션들의 음악 전달 방식의 변화가 이 글의 주된 초점이었습니다. 다시 게이트키퍼가 말해주는 걸 기다리는 대신에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맞죠?